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Play Love, Upspring, Plus Show. 봄의 클래식 향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피아노 전공자는 아니지만 클래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슈만의 헌정을 들려드렸습니다. 더잘칠수 있었는데 늘 아쉽네요. 네, 서초문화재단에서 2023년 새 봄을 담아서 특별히 기획한 플러스 쇼. 오늘은 봄의 클래식 향기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4회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2023년 새 봄을 맞아서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꾸려봤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늘 현악 4중주고요. 2주 뒤에 목관 5중주, 또 2주 뒤에 피아노 3중주, 그리고 또 2주 뒤에 고음악 3중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2주 뒤 목요일, 또 2주 뒤 목요일 이렇게 2주 간격으로 목요일에 진행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우리 아이들도 또 많이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쇼 봄의 클래식 향기 오늘 그첫 번째 봄을 안고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의 제목은 사계 그리고 봄입니다. 네 명의 연주자가 현악 사중주로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드릴 텐데요. 사계의 모든 이 계절을 한 무대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사실 흔치가 않아요. 오늘 사계의 모든 계절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친숙한 곡일 것 같아요. 당장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으면 아 하는 그런 곡이죠. 마침 피아노가 있으니까 제가 피아노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다시 앉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앉아봤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발디가 선택한 조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심 끝에 이 조성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는 그 E 메이저 화성이 있습니다. 이 화성만으로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막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름은요, 이 G 마이너 화성을 사용을 했는데요. 들려드리면요. 뭔가 비발디가 여름을 싫어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조금 늘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제가 한 옥타브를 조금 낮춰서 설명을 드리면,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비발디가 생각한 여름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을은 그 F 메이저 화성을 사용을 했어요. 하늘공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저만 드는 거 아니죠? 굉장히 뭔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런 화성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은 F 마이너 화성을 사용을 했는데요. 되게 시린 것 같아요. 너무 짜맞추기인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죠? 네, 저도 뭔가 이걸 들으면서 이 화성만으로도 비발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 그 계절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안토니오 비발디. 사실 그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안토니오 비발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바흐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다작을 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연주도 굉장히 잘했고요. 다작을 해서 한 400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원래 그 사계라는 계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400곡이 넘는 곡 중에서 이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이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습니다. 총 12개로 된 협주곡인데요. 이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우리가 따서 나중에 사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뭐 악기 연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보를 딱 펼치면 바로 음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악보를 펼치면은 음표가 아니라 시가 써져 있습니다. 소네트라는 그런 시가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발디가 각 계절 또 각 악장마다 시를 앞에다가 써놓으면서 이건 봄을 이렇게 나타내는 시다 이런 식으로 뭐 여름을 나타내는 시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써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계 중에 봄 1악장 앞에 있는 시를 낭독을 해드리면요 이래요.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한다. 시냇물은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속삭이며 흘러가기 시작한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그러다 폭풍우가 가라앉고 새들은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마치 영화 소개글처럼 본인의 이제 음악 앞에다가 이렇게 시를 써놓은 겁니다.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 각 계절마다 그리고 오늘 각 계절의 악장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 최정현 님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곡을 맛깔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직접 바이올린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라고는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 굉장히 이 곡이 왜 명곡이라고 하는지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드릴 우리 크레센도 앙상블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최정현입니다. 네, 아까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들려드릴 비발디의 사계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계절을 다 표현해낸 곡인데요. 각 계절마다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그에 맞는 소네트라는 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실감나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시면은 클래식을 잘 모르시던 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이 작품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봄에 아까 소네트 들으셨죠. 1악장 첫 번째는 즐거운 봄이 왔다. 그 부분 들려드릴게요. 네, 이어서 작은 새들은 즐거운 듯 노래하며 봄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부분도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정말 새소리 같이 들리시죠? 네. 그 다음에는요, 바람에 부드러운 숨결에 불려나와 냇물은 상냥하게 이야기하며 흐른다 라는 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냥하게 졸졸 흐르고 있는 냇물 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변덕스러운 봄날의 날씨는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입니다. 네, 번개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요, 작은 새들이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서 1악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게 1악장이고요. 네, 이렇게 사계의 가장 큰 매력은요, 이 사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음악으로 생생하게 탁월하게 묘사해낸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도 완전한 편성의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원래는 현악 오케스트라와 챔발로를 위한 작품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현악 사중주 구성으로 편곡되어서 연주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요, 풀 편성의 오케스트라가 아니지만 풍성한 화음과 굉장히 상큼하고 화려한 기교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사계에서 표현해내고 있는 새소리, 뭐 천둥소리, 냇물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더 재밌는 감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봄의 2악장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봄의 2악장은요, 한가로운 전원 풍경을 나타낸 그런 2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춘곤증을 이기지 못한 양치기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각자 역할을 맡아서 일종의 역할극을 보여드릴 건데요. 꾸벅꾸벅 조는 양치기 역은 퍼스트 바이올린이 맡게 되고요. 저랑 비올라는 꽃이 만발한 목장에서 나뭇잎들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소리를 연주할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원곡에서는 이제 비올라가 개 짖는 소리를 내요. 양치기 옆에서 개가 멍멍 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커다란 첼로가 든든하게 양치기 곁을 지키면서 멍멍 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떠세요? 멍멍 짖는 소리 굉장히 든든하죠? 네. 그다음 이어서 3악장은요, 봄을 찬양하는 시골 마을의 춤곡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요, 꽃이 핀 봄의 들판에서 님프들과 양치기들이 서로 손을 잡고서 아주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바로 그 모습 들려드릴게요. 제가 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봄의 1, 2, 3악장을 쭉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어서 여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름은 1악장 시작 부분을 들어보시면요, 앞에 활기찼던 봄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너무 더워서 힘이 다 빠져버린 듯 음악도 약간 더위에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더위에 지친 모습 들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사람들은 더위에 지쳐 있고요. 더운 날씨에 이제 뻐꾸기, 산 비둘기, 그리고 방울새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새 울음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요. 앞에 봄하고는 다르게 더위로 지쳐서 약간 분노에 차 있는 듯 들릴 겁니다. 분노에 찬 더위로 분노에 찬 새소리였고요. 그러나 간혹 더위를 식혀주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태풍과도 같은 비바람이 불어 닥치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2악장은요, 봄의 2악장에서는 춘곤증으로 졸았잖아요. 이제 여름의 2악장은 더위에 지쳐서 또 잠이 들고 맙니다. 네, 그래서 또 자는 거니까요, 2악장은 생략할게요. 네, 이제 3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의 3악장에 이르르면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듯한 아주 격렬한 비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거친 폭풍 그리고 바람 소리가 음악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여름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성으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비발디가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좀 여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굉장히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라서요. 연주 효과도 가장 뛰어나고 또 4개 중에서도 가장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불어닥치는 폭풍우 조금 들려드릴게요. 열한 천둥이 불어닥치는 그리고 태풍이 불어닥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3악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름의 1악장과 3악장을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쇼, 봄의 클래식 향기, 그 중에서도 사계 그리고 봄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우선 봄과 여름을 들어보셨는데요. 크레센도 앙상블과 좀 더 음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나왔습니다. 손도 너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요. 손 아프시죠? 그렇죠? 네, 우선 우리 크레센도 앙상블 멤버분들 각자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 또 관객분들께 한 번씩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숨이 너무 차 보이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 제2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한경진입니다. 네, 저는 세컨 바이올린 맡고 있는 최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라를 하는 문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하는 황소진입니다. 네. 혹시 리더세요? 그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와가지고. 아, 리더는 퍼스트 바이올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시키시나요? 네, 저한테 몰아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희 함께 한 지요? 저희가 지금 뭐 다 대학에서도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단원으로 활동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저희끼리 이제 콰르텟으로 활동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요? 네. 저 항상 궁금했던 게 프로 연주자들도 떠나요? 무대에서? 떨립니까? 저요? 네,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떨립니다. 네, 이게 좀 같이 연주도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아까 너무 떨었거든요. 근데 같이 함께 연주를 하면 조금 그 긴장이 완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혼자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게 묻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작게 내도 되고,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네, 예, 약간 묻어갈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최정현님의 설명을 진짜 인상 깊게 저도 안에서
들었거든요. 아, 비발디에 내가 몰랐던 이런 또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고, 사계가 이런 작품이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 궁금했던 게 그 악보에 보면 아까 전에 뭐 새소리를 내라, 뭐 개소리를 내라, 뭐 그 네. 그런 얘기가 네.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악보에 실제로 적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소네트에서 이제 뭐 시를 가지고서 이 부분이 새소리일 거다, 뭐 개소리일 거다 이렇게 추측해서 설명해드린 건 아니고요. 비발디가 굉장히 친절하게 악보 위에다가 이 부분이 새소리, 이 부분은 개짖는 소리, 이 부분은 바람소리, 천둥소리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그 보통은 이제 그 작곡가가 악보에다가 적어놓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연주자가 그걸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가 특정하게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가 많다 보니까 연주자의 개성을 살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좀 그렇습니까? 아, 글쎄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원래 성악음악 경우는요, 가사가 다 있잖아요. 가사가 다 있다고 해서 성악음악을 통해서 연주자의 개성이 안 묻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원래 기악음악은 원래 가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추상적인 음악이고 관객들이 또 청중들이 들으시면서 더 많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기악음악인데 그 한계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정해주었다. 이 정도의 차원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요. 그래도 새소리도 아까 봄에서의 그 상큼한 새소리와 분노에 찬 정도도 여름에서 새소리가 다양하게 어느 정도 분노에 찼고 분노에 찬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또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연주자의 개성이 그래도 성악 음악보다는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묻어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나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개짖는 소리도 사실은 그 첼로의 활의 힘을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음량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 개짖는 소리의 어떤 강도나 개의 어떤 성격을 좀 표현할 수 있거나 이렇게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저는 아까 전에 사실 그 여러분께서 박수를 치실 때 그 각 악장이 끝나고 나서 다 박수를 쳐 주셨거든요. 사실 보통 이제 클래식 공연에 가면 모든 악장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한 곡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한 곡이 끝나고 나서 박수를 쳐 주세요. 보통 그게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그런 매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 곡은 사계라는 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곡 중에서 4개를 이미 떼내서 사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또 워낙 단독 악장으로 연주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저기 그 아무 때나 쳐도 되긴 합니다. 원래 클래식 음악이 아무 때나 이렇게 악장별로 치고 되게 브라보도 많이 외쳐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1930년대 그 베를린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카라얀이라는 위대한 지휘자 전에 프루트뱅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공연에서는 악장이 모두 끝나고 한 곡이 끝나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작한 데서 이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례처럼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때나 쳐도 즐거우면은 쳐도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게 마치 무슨 법처럼 약간 예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이게 또 사실은 정답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페라를 들으면 아리아를 듣고 다들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 것 감동 받으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무 때나 쳐도 즐거우면은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클래식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눈치를 보시고 한 곡이 끝나고 같이 남들이 친다 그러면은 같이 치시는 게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친다 싶으면 이제 가트 치라고 네, 해주시네요. 뭐 지금 그동안 악장 끝나고 나서 다 쳐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연주자들 손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최정현님께서 봄 여름을 뜯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가을도 좀 뜯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럴게요. 가을에서는요, 이제 여름을 지배하고 있던 자연과의 투쟁적인 모습들이 다시 사라지고요, 유쾌하고 즐거운 이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악장에서는요, 마을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는 가을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 일하기 싫어지는데요. 추수하기 싫어지는 그 정도로 이제 흥겨운 어떤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마을 사람들이 신나서 흥이 오른 채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휘청거리는 주정뱅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주정뱅이를 어떻게 묘사할지. 오, 발을 비틀비틀거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어요.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각 연주자의 어떤 주사가 또 잘 묻어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결국에는 술에 취해서 잠이 들고 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 잠은 자는군요. 계속 네. 계절마다. 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취해서 잠들면 약간 이런 느낌 좀 드는 것 같아요. 본인을 중심으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1악장이 네.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2악장에서는 잠든 모습이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지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3악장은요? 네. 이제 3악장에서는 곡식을 추수했다면 이제 육식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쾌하게 사냥 음악으로 3악장은 시작됩니다. 가을 사냥을 나서는군요. 네, 네. 네. 되게 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잡으러 갈 생각에 막 발걸음이 그냥 따다단단 이런 식으로 막 절로 그냥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있습니까, 사막장에? 네, 그러다가 이제 사냥꾼에게 쫓긴 동물들이 긴박하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요. 이제 도망가는 동물을 쫓아가면서 총 쏘는 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사냥꾼의 개가 쫓아가면서 멍멍 짖는 소리 다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1바이올린이 지금 도망가는 그 동물인 거죠.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또 있습니까, 혹시? 네, 결국에 이렇게 쫓기던 동물은 죽고 맙니다. 네. 네. 갑자기요? 성공한 네. 거죠. 예, 네, 아, 사냥에 성공한 거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저 클래식 공연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4개 중에서 가을을 들려드릴 텐데요. 또 이제 가을 끝나고 겨울도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귀 기울여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레센도 앙상블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계절인 겨울인데요. 겨울에서는 다시 자연은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악장 시작 부분에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추워서 뭔가 시릿시릿하고 얼음이 얇게 얼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술 폰티첼로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현악기에서 이제 연주를 할 때 저희가 활을 사용할 때 요 지판과 브릿지 사이에서 연주를 해야지 예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주할 때 보시면요, 이 앞부분에서는 일부러 이 브릿지 가까이에서 연주를 해서 뒤집히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얼음의 차갑고 시린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하면 떠오르는 장면이죠. 아주 잔인하고 위협적인 무서운 북풍이 불어닥칩니다. 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달려가는 모습도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네, 또 너무 추워서 이가 덜덜덜덜 막 부딪히는 그런 소리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1악장에서는 이렇게 무섭고 약간 잔인하게 겨울의 모습을 묘사했다면요, 이 겨울의 2악장은요 조금 다릅니다. 여지껏은 2악장이 다 잠으로 일관했었다면요, 이제 이 위협적인 그런 자연의 모습도 아니고 잠자는 모습도 아니고 겨울날 어떻게 보면 이런 추운 날씨에 오히려 더 따뜻한 곳에 있으면 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화로가에 모여서 불을 쬐면서 둘러앉아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멜로디일 거예요. 대중가요에도 인용이 된 적이 있어서 아주 익숙한 따뜻한 멜로디와 함께 이제 제가 피치카토로 연주를 할 건데요. 피치카토라는 거는 이제 활로 손을 활로 줄을 긋지 않고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기법입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겨울에 빗방울이 창가에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들려드려 볼게요. 많이 아시는 그 멜로디시죠? 네. 원래 원곡이 겨울 2악장에서 비롯된 거고요. 다음으로 겨울의 3악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겨울 3악장은 이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빙판길을 걷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천천히 조심조심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빙판길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로 넘어질 수가 있죠. 발을 헛디뎌서 빙판 위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니까 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다소 난폭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폭하게 걷다 보니까 얼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어디선가 따뜻한 그런 남풍이 살짝 불어와서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듯합니다. 따뜻한 남풍의 선류를 통해서 아마 비발디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겨울에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는 장면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러나 겨울의 본질은 무서운 북풍이 불어닥쳐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진하는 사나운 북풍으로 이제 겨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잠깐씩 들어보셨던 겨울의 1, 2, 3악장을 이어서 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요. 네. 자, 플러스 쇼 봄의 클래식 향기 그 중에서 사계 그리고 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시간 20분여가 흘렀는데요.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약간 기지개 한번 켜주시죠. 이게 몸을 움츠리고 계속 봐야 돼서 저도 사실 이 긴 클래식 공연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의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비발디의 나라, 이탈리아 나라의 이탈리아의 작곡가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인터메조, 그리고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에 나오는 개선 행진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초문화재단에서 준비한 플러스 쇼 봄의 클래식 향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공연이 세 번 더 남아 있으니까 꼭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레센도 앙상블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ST죠. 러브 테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